안녕하세요. 황슬한 여행기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당도계를 어떻게 구입하는가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꾸 워낙 이제 문의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거 문의하시는 분한테 이 동영상을 보내려고 합니다. 자, 일단 이제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쿠팡이라고 이렇게 치면 됩니다. 쿠팡 여러분 검색을 딱 치면 쿠팡이 나오죠. 뭐 다른 걸 이렇게 다 쳐도 되는데 저는 뭐 이 쿠팡이 좀 배송이 좀 빠르고 뭐 그래서 이제 쿠팡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자, 여기 쿠팡에서 당도계라고 칩니다. 자, 한글로 당도계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 이렇게 쭉 나오죠.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거 이걸 보니까 22,900원입니다. 22,900원. 뭐 6월 14일이면 3일 뒤에 도착한다. 이렇게 이제 돼 있죠. 요 옆에 보니까 이제 뭐 21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요거는 뭐 17만 원 이럽니다. 저희들은 이제 요 당도계하고 요 당도계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요렇게 그 17만 원, 21만 원 이런 건 거의 다 국산입니다. 이제 국산은 이제 디지털이죠. 이렇게 좀 간편하게 이제 돼 있는 이런 특징이 있고 여기에 뭐 22,900원, 뭐 5만 원 뭐 이러는 거는 이거는 중국산입니다. 이제 중국산은 이제 수동으로 돼 있죠. 근데 제가 이제 당을 측정을 해 보니까 뭐 국산이나 뭐 이거 중국산이나 당도는 거의 똑같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비싼 거 사지 말고 뭐 싼 거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여기 요 넘버원이니까 22,900원짜리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자, 이러면 이제 요 밑에 쭉 이렇게 보면 이제 나오죠. 자, 여기에 보면 이제 0 브릭스부터 32 브릭스까지 측정을 할 수 있다. 눈금 단위는 0.25, 뭐 온도는 이제 10도에서 30도에서 이제 측정을 하면 되고, 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0.44 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보고 뭐 저거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. 자, 요걸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에다가 맹물을 떨어뜨립니다. 생수나 맹물을 하나 딱 떨어뜨리고 이렇게 이제 0점 이제 그 요 안에 요 렌즈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요게 이제 0점 요쪽에 딱 오도록 만들어야 되죠. 요 나사를 돌리면 0점을 조정을 해 줍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걸 먼저 초기화 제일 처음에 요걸 해야만이 이 당도계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야 정확하게 당도가 측정이 됩니다. 자, 뭐 이 밑에 보니까 뭐 이렇게 오만가때만 게 다 되어 있습니다. 자, 다른 거 당도계도 한번 보겠습니다. 이제 저는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요건데, 자, 요거는 자, 요거는 요것도 내나 똑같습니다.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요쪽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제 요렇게 요거는 이제 15 브릭스죠. 당도가 지금 측정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당도 측정하고 싶은 걸 이렇게 찍어 가지고 탁 여기다 놔두면 그리고 눈으로 이렇게 보면 금방 여기다가 이제 요거 들어 가지고 요 안에 찍는 겁니다. 그리고 요거 가지고 이제 0점 조절 해 주는 거죠. 이렇게 처음에 사용할 때 0점 조절을 해야 됩니다. 여기도 뭐 깨끗한 정류수 띄우고 뭐 저거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는 거. 이렇게 뭐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문하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게 어려우면 여기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네요. 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이 사람들이 또 개인적으로도 받아줍니다. 자, 국산은 어떻는가?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겁니다. 자,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 17만 원 하는데 자, 이제 여기에 떨어뜨리는 거죠. 여기 떨어뜨리고 이렇게 이제 물로 씻고 뭐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고 요 스위치 딱 눌리면 이렇게 이제 당도가 측정이 됩니다. 이렇게 요거는 이제 지금 17만 원. 옛날에 저희들은 한 20만 원 주고 이렇게 샀는데 지금 3만 원 정도 가격이 내렸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 과일을 한다 그러면 요 과일 첨내 가지고 요걸로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
수치 딱 눌리면 당도가 측정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죠. 자, 뭐 국산을 쓰시든 수입을 쓰시든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도계가 하나쯤 있어야 됩니다. 자, 이제 쿠팡에서 당도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거 사시면 됩니다. 뭐 비싼 걸 사든 싼 걸 사든 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